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예, 요즘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전원 생활의 단점을 보시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원 생활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연과 인간. 전원 생활의 로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전원주택을 결정하려고 하면 전원주택의 단점 때문에 망설여지고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전원 생활에는 단점이 있는 반면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편리한 도시라 해도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10가지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문제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만족에 있고 마음의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생활을 할 때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좋고 사람이 북적거리는 게 좋고 도시의 편리함이 좋은 분들은 그냥 도시에서 지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연을 좋아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고 야채나 열매 가꾸고 수확하는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텃밭이 있는 자연 속에서 있어야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면 시외로 나가는 도로마다 차들이 밀려서 정체를 이루는 것은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자연에 내려와 살면 어떨까 하고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원 생활을 꿈꾸며 내려왔다가 1년도 못 돼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나름대로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로망만 가지고 전원 생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귀자연 생활, 즉 전원 생활을 결정하시기 전에 전원 생활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는 계획과 준비와 각오를 가지고 결정하신다면 실패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10년차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경험자로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전원생활의 장점이 무엇이며 또 단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극복하고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원생활의 장점 1. 전원생활은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이라면 먼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택한 줄 압니다. 네, 맞습니다. 전원생활을 하면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맑은 공기와 상쾌한 햇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데크에 나와서 커피 한 잔을 하는 맛은 참 소소한 행복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이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은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펜스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현관문까지 열어놓고 집사람과 둘이서 봄에는 고사리, 취나물, 두루 따러 다니고 여름에는 산초열매, 뭐 운지버섯, 당귀 뭐 이런 거 따러 다니고요. 가을에는 밤주스로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집사람은 백초효소, 그러니까 100가지 약초로 담그는 효소를 남들은 2년 걸렸다 3년 걸렸다 하는데 1년 만에 다 담궜습니다. 집 주변에는 온갖 나물, 약초, 양나무, 과실나무 잔뜩 심어놓고요. 철에 따라 자연을 누리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봄에는 보리수, 앵두, 표고버섯, 네, 여름에는 블루베리, 엘더베리, 아로니아 뭐 이런 거 수확하고요. 가을에는 감, 밤, 대추, 구찌뽕, 오가피 열매,
또 표고버섯, 네, 겨울에는 치, 돼지 감자 등등 예, 계절에 따라서 달리는 열매들을 채취하여 당금주나 효소 담그고 장아찌나 나물로 만들어 먹는 이 자연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고요. 예, 도시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재미죠. 네, 예전에는 여름 휴가다, 겨울 휴가다 해서 어디를 가야 머리 좀 식히고 마음 힐링하고 스트레스를 풀까 고민했는데, 아, 여기로 이사하고 나서는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다른 데 가서 놀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람마다 삶의 재미를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화려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 도시에 사람이 많겠죠. 편하고 재미있고 사람도 많고, 네, 사람이 많으니 장사도 잘 되고, 하지만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나 다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상대적 빈곤감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자연은 품은 아주 넓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오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많은 자연인들이 산속에서, 섬에서 많은 불편함을 개의치 않고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살까 싶은데, 오히려 자연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은 것 같아 보이니까, 산다는 게꼭 편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꼭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곳이 맞는지를 분명히 알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선택이니까요. 2. 텃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텃밭.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노망이 또 텃밭 아니겠습니까? 텃밭을 가꾸면서 거기서 나오는 오이, 상추, 가지 등등 야채는 여름 식단을 풍성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가져다 주고 생활비도 절약해 주니, 네, 일석삼조이죠. 도시에서는 이런 걸다 마트에서 사서 먹잖아요. 그런데 노지에서 내가 키운 야채와 마트에서 사서 먹는 야채는 그 맛과 향과 질이 많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밭에서 뜨거운 햇빛과 벌레들의 공격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낸 야채들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자기 방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황산화 물질인데 항암 작용도 하고 항염 작용도 하면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성인병도 예방해주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 거죠. 또 수술 후에 회복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TV 교양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심고 거두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심고 거두는 자연의 원리는 큰 교훈을 줍니다. 자기가 땀을 흘린 만큼 결실로 보답해주는 땅의 진실된 모습을 보면, 네,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3. 전원 생활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 치고 주차 전쟁을 안 겪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층간소음, 네,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주차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둘렀다는 뉴스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랑하는 반려견의 성대 제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전원에서는 이런 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진돗개가 3마리 있는데요. 네, 집 앞뒤 옆에 보초를 서는 파수꾼들이죠. 짐승들이 바스락거려도 짖고, 고개 넘어 누가 나타나도 짖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주차 문제도 주변에 여유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로 다툴 일은 없습니다. 예, 전원 생활을 한다고 스트레스가 없진 않겠죠.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건 사실입니다.
4.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펜스 안에 있는 정원만 내 정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원이 모두 내 정원이 됩니다. 내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자연은 다 내 공간이죠. 꼭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사방이 널리 뚫려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린답니다. 네, 전원 생활하다가 도시를 가면 갑갑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네, 펜스 안엔 자투리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 가나 창고 하나씩은 다 있고요. 여기저기 수납할 공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국유림 같은 산을 하나 끼고 있다면 내 소유는 아니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는 공유 면적까지 몇 평형 해서 문 앞이나 계단에 자전거 세워놓을 정도 공간 외에는 전혀 여지가 없다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만만합니다. 5.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네, 도시의 아파트에 살면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네, 경비 아저씨 월급, 단지 내 가로등 전기세까지 다 관리비로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 살면 기본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죠. 그러나 전원주택에 살면 그런 관리비 없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집 전기요금은 자가수도 전기세 합하여서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네, 수도세는 없고요. 특히 겨울 난방할 때만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데 15만원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물론 따뜻하게 펑펑 떼지는 않지만요. 반찬도 봄에는 나물들, 여름에는 텃밭에서 나오는 야채들로 많이 활용하니까 부식비 많이 절약됩니다. 네, 가끔 외출할 때 외에는 평소에 화장도 안 하니까 화장품, 옷, 백, 구두 이런 거 많이 안 사게 되고 그래서 또 많이 절약됩니다. 네, 이래저래 절약이 많이 되죠. 6. 마음이 평안합니다. 전원 생활할 때는 기본이 쌩얼에다가 신발은 장화, 옷은 작업복, 예,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체면 유지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외출할 때 외에는 신경 쓸 일 별로 없어요. 7.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전원에 있으면 자연에 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희 집인 경우 집사람이 나누는 걸 좋아해서 봄에는 봄나물들, 고사리, 취나물, 뭐 두릅, 오가피순, 엄나무순, 머위 따위를 따면 지인들한테 나눠줍니다. 네, 여름에는 상추, 가지, 고추, 가을에는 밤 등등 자연이 주는 풍성함이 있죠. 네, 이런 풍성함 같이 나누면 참 좋아합니다. 또 저희가 농약과 비료를 안 쓴다는 걸 알고 더 좋아합니다. 자연산 산나물, 예, 진짜 좋아합니다. 집 주변에 농사 짓는 원주민이 계신데요. 네, 저희 집에서 나는 엘더베리, 구찌뽕 같은 양나무 열매로 담금주를 해서 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자연의 풍성한 가운데 있기에 가끔 이렇게 주는 즐거움이 있고 또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원주택의 장점을 꼽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전원주택의 불편한 점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네요. 네, 다음 편에 전원주택의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